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사람께 속한 것이고 당신의 옷장에 보관하고 있는 외투는 옷이 없는 사람에게, 신발장에서 썩고 있는 신발은 신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땅 속에 묻어놓고 있는 금은 궁핍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남을 도울 수 있는데 거절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그만큼 더 잘못 행하는 것이다. 그 시대는 은행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되니까 땅속에다가 금을 묻어놓은 걸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통장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넣어놓고 한 번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나쁜 일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거스틴의 이 말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창립 12주년 우리가 또 흥금하지 않습니까? 미자리 교회, 알지도 못하는 교회, 그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도우면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 헌금을 가지고 다음 세대 송림중고등학교 장학금으로 이 헌금을 우리가 쓴다 할 때 인색하게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창립기념일마다 헌혈합니까? 뭐 피 요만큼 뽑아줘서 뭐 이 땅에 환자 다 못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창립기념일 우리끼리 떡 해먹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기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피가 필요한 한 생명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징적인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꼭 부탁하는데요, 오늘 나가시다 헌혈하고 가세요. 그리고 여건이 안 되면요, 주중에 보니까 서현역에도 있고 야탑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찾아서 헌혈하고 오세요. 꼭 부탁합니다. 그래서 헌혈 정서를 다음 주일날 꼭 갖고 오세요. 한 몇천 통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는? 저도 할 거예요. 12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이 어거스틴의 말을 새기고 또 새기고 그 전셋값 올리지 말자. 돈이 너무 궁하신 분들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차피 그 전세에 올려가지고 통장에 넣어놓을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살아라. 안 올려줘도 된다. 그래도 내가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이거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 사회 구호적인 또 사회 구조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시간 날 때마다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에 와서 봉사하세요. 아이 손잡고 와서 텐텐텐 프로젝트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시면 동네 조그마한 교회 가서 한 번 더 예배드리시고 우리 교회에다가 낼 헌금 거기다가 하고 오세요. 통일성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놈의 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골방에 들어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오명을 우리가 덮어써야 되느냐고요. 짐 월리스라는 분이 쓴 회심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리스티테스는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어떻게 묘사했나 보세요.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가 된 자녀들도 돌봅니다. 만일 줄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이들은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형제가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저는 감히 창립 12주년이 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건 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의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복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야 돼요. 영 안을 떠야 돼요. 온통 보이는 것밖에는 볼 수 없는 그 눈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평론가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정치적으로 논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내 생각하고 비슷한 얘기하면 기분이 흡족하고 평소에 내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영안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맨날 죄인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맨날 죄인이에요.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두들겨 패고 맨날 죄인이에요. 지난주에도 시골의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에요. 사정이 너무 딱해요.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는데 부도를 만날 위기를, 교회가 더 이상 이제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도움을 청하는 교회가요, 제주도에서도 목사님이 연락도 안 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오시고요, 전라도에서도 올라오시고, 경상도에서 올라오시고, 미국에서 메일이 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 교회 가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전사님에 대해서도 한 2, 3억 정도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로서는 지금 여력이 안 됩니다. 의논을 하고 메일을 보내니까 당연히 섭섭한 거죠. 또 메일이 왔어요. 분당 우리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그 큰 교회가 왜 시골 교회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분은 마음에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소연한 글이겠지만 그것이 막 우레처럼 저를 꾸짖는 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당신 나한테 돈 빌려준 거 있나? 우리 교회가 당신 교회에 빚졌나? 왜 이런 식으로 우리 형편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때려쓰느냐?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까? 무조건 비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도울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왜 그래야만 됩니까? 여기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아픔을 헤아리고 그 울분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게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뛰어넘는 십자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될 때 우리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창립 12주년을 맞아가지고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골방으로 가야 돼요. 뭐라고 오해를 하든지 또 외쳐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침묵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골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내가 할 수 있는 사회 구호적인 일, 사회 구조적인 일,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쿠션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전에 읽고 우리 교역자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런 요지예요. 우리 마음의 깊이를 이제 우물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침침해가지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들여다봤을 때 모를 때 돌멩이를 하나 들어가지고 거기에 떨어뜨려보면 안 돼요. 얕은 우물은요 금방 반응을 한대요. 그리고 첨벙거리고 끝난대요. 깊은 우물은 금방 소리가 안 난대요. 그리고 한참 후에 들려지는 소리가 깊은 소리를 낸대요. 우리는 얕은 우물 같은 마음입니까? 깊은 우물 같은 마음입니까? 누가 조그만한 자극을 주면 금방 분노하고 금방 화내고 금방 파르르 들끓고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깊은 골방의 자리에서 얻은 깊은 우물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더디 반응하지만 깊은 울림을 내는, 오는 이 시대를 섬기고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분당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16절에서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형식은 베드로를 칭찬하는 형식인데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한 그 칭찬의 포인트는 하나예요. 네가 지혜롭다, 네가 똑똑하다 이게 아니고 네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배경을 보니까 16장의 배경을 보니까 베드로는요, 한 가지 칭찬 듣고 한 가지 책망을 받았는데 이 둘이 뿌리가 같은 거더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건 주님 의지하는 모습을 칭찬하시는 거고 책망받는 것은 주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 많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것을 꾸지람하는 거니까 결국 같은 뿌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냐 점검하는 잣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 탐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불행해져도 상관하지 않는다. 난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 자아가 얼마나 깨트려지고 있느냐, 유무가 그게 신앙의 성숙 유무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소용없고요. 장로 더 소용없습니다. 권사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 타이틀이 나를 변화시켜주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탐심, 내 탐욕 이것들을 깨트려 주님의 생각으로 드디프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 동전의 그 양면처럼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생각을 내려놓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동전의 양면 광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이 땅을 살면서 바로 이 자아와의 싸움에 내 자아를 얼마나 꺾고 내 자아를 얼마나 꺾고 내 자아를 얼마나 꺾어서 내 많은 이 탐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쉬실 곳이 있는 평탄한 마음으로 만들어드리느냐. 오늘 제자훈련 생들을 모집하는데 제자훈련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얻어내는 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물 버리는 일은 너무 쉬웠나 봐요. 금방 그물은 버렸지만 언제 베드로가 결국은 그 내면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생각으로 드립게 되었나. 그 과정이 그 3년간의 제자훈련 기간이었고요. 또 베드로가 언제 완전한 교정을 받았나.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전제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에 보면은 그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거짓 자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거짓 자아라는 용어는 그 첫 출발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로 취한 행동이 두 가지예요. 제일 먼저 취한 게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다음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그들이 행한 첫 번째 행동이었고요. 범죄하고. 두 번째 한 게 뭡니까?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두 번째 행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거짓 자아가 뭐냐? 이 상담학에서 말하는 거짓 자아라는 것은요, 그 무화과 나무로 그 치부를 가리는 행위. 무화과 나무로 치부를 가리면 자기 치부가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이게 거짓 자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나무 밑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거짓 자아예요. 만약에 아담이 또 하와가 철저하게 자기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을 했더라면 오늘 이 세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저는 철저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있는, 내 치부를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가리고 있는 제 모습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초라하게 풀숲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은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어 입은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내 치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 내 도덕심, 내 윤리의식, 남들보다 조금 더 알량하게 나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그 무엇으로는 내 치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내 치부를 가려주시는 그 가죽옷으로 덧입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미숙해서 주님 앞에 꾸지람 뒀던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언제 그가 온전히 가죽옷으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덧입는 삶을 살게 되느냐? 저는 그 첫 출발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초라한 베드로를 찾아주셨던 요한복음 21장이 그 첫 출발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그 사건이 마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주십니다. 7절을 보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똑같이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그래서 가죽옷 대신에 그 나무 잎사귀로 자기 치부를 가리고 나무 밑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와 너무 대조되는 말씀인 거예요. 비록 베드로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옛날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던 초라한 자리에 빠졌지만, 주시라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만나러 바다로 뛰어드는 그 모습이요, 이게 베드로의 귀함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유명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세 번에 걸친 이 질문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은요, 네가 이런 초라한 자리에 빠져 네가 예수 믿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다가 비참하게 몰라가고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자리로 되돌아 낚시질이 나고 있는 형편에 빠졌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세 번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온전히 치유하게 하는 그 세 번에 걸친 반복되는 또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가 지난주 중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 내 양을 치라가 이게 뭘 의미할까? 지금 그 자아로 똘똘 뭉쳐져 있던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나는 여전히 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내 양을 쳐라는 이 말씀을 세 번에 걸쳐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제가 발견한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시선을 교정하라는, 시선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고 동산 밑에 숨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그 가슴 벅찬 꿈을 주셨는데, 소명을 주셨는데, 범죄하고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곧 눈에 보이는 개미새끼 몇 마리나 봤을까요? 온통 좁은 시야로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네 시선을 넓히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눈을 넓은 데로 돌리라는 이야기예요.